자, 칼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 이름부터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요게 이제 스네이크라는 모델이고, 정글도 수집가에서 제가 이제 제품 지원이 있어가지고 사용을 해보다가, 칼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유가 있으면, 비슷한 이유로 칼을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될것 같아서 들고 나왔습니다. 얘는 스네이크, 얘는 애리조나 875, 얘는 기리벤 부츠, 얘는 그리고 원래 사용하고 있던 데바입니다. 요거부터, 요거는 생선 뼈를 빨때 사용하는 칼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단면입니다, 이렇게. 한쪽 면은 맨들맨들하고, 네, 각이 살아서 퍼져나가서 두꺼운 쪽으로 가는 형태의 칼이고, 요거는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평평한 면, 다 두꺼운 면, 기운 면. 그래서 요게 생선 뼈에서 살을 분리해서 나갈 때 사용하는 칼이 요런 형태를 갖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그 가격대별로도 그렇고 특징이 좀 다릅니다. 얘가 그 스네이크라는 모델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가죽 느낌 케이스로 보관되어져 있는 칼이고 빼보시면 칼 느낌은 이렇습니다. 뭐 얘도 이제 보면은 뒷면은 좀 두툼하고 손잡이에 그 끈으로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그립감은 좋은 편입니다. 쥐고 있으면 잘 미끄러지지는 않고요. 다만 요 칼을 사용하실 때 알아두셔야 될 거는 그 말릴 때 건조할 때 건조를 잘 해줘야 되는 거고 오염되지 않도록 처리를 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걸로 족발 썰어봤는데 족발 굉장히 잘 잘려서 뭐 만족스럽다 이런 느낌이었고 고기류를 자를 때는 괜찮은 칼이었어요. 그리고 칼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보관하냐에 따라서 느낌이 굉장히 다르게 인식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칼 정도는 가격 대비 그냥 무난하게 쓸만하다. 뭐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뭐 4만 원 이하 칼이고 무난하게 쓸만한 칼인데 이렇게 케이스랑 하나로 이렇게 갖고 다니면 네, 괜찮죠? 손잡이도 어디 걸어놓기 편해서 끈까지 포함되어 있는 형태고 매듭도 잘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다. 그리고 칼이 한 뭉치라서 전달되는 느낌도 좋고 나중에 본인들이 이거 끈으로 묶는 거그 로찌펜 이런 거 묶는 거 연습 잘하신 분이면 직접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요 이제 애리조나 875 모델인데 보시다시피 얘는 약간 무기 같은 느낌이잖아요. 두툼하죠. 여기도 뭐 이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긁을 때 사용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사용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보시다시피 뭐가 막 묻어 있어요. 얘는 진짜 많이 사용한 칼이고요. 그 날이 두툼하고 무거워서 사용하기가 불편할 것 같았었는데 예전에 볼락낚시 할때 보셨다시피 저희 생선 손질할 때 보셨다시피 생선 손질이 굉장히 잘될 정도로 은근히 날카로웠고 칼의 무게감이 좋아가지고 이거 오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은데라는 느낌을 받았던 가격 대비 괜찮은 칼입니다. 이것도 다들 뭐 5만 원 이하에 형성되는 칼들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 스네이크랑 요 애리조나 875는 괜찮은 모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데 까칠까칠하게 사용하는 데 용도가 있겠죠? 저는 나중에 그 용도 찾으면 말씀드릴게요. 이거 구멍도 있고 한데 제가 칼을 잘 모르는 입장이라서 아는 부분만큼 설명드리는 겁니다. 괜찮죠? 짠.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칼들이 엄청 좋았는데 이칼 하나 쓰면서 다 끝난 겁니다. 사실 비교기를 올리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기리벤 부츠 칼인데 원래 용도는 약간 좀 전쟁용이나 이런 걸로 쓰기도 하고 다양하게 사용됐나 본데 이게 손잡이가 너무 좋아요. 사용하기도 보시다시피 이런 부분들 쥐는 부분도 그렇고 딱 봐도 뭐 이런 걸 보고 이제 항상 인체공학적이라고 하는데 얘도 괜찮은데 요렇게 쥐면 얘가 정말 좋긴 좋아요. 이런 그 메탈의 느낌들도 엄청 좋은 편이고 날이 올라가는 부분들이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잘 만든 느낌이 드는 칼입니다. 이쁘죠? 좋은 칼. 이거 하나면, 요게 이제 하는 게, 생선 뼈에서 살을 바를 때 쓰거나, 척추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딱 끊어가지고, 신경심해 할때 사용하기 정말 좋은 칼인데, 요거는 이제 큰 생선 손질할 때, 뭐 참돔이나 농어 같은 거할때 좋았고, 요 정도는 볼락할 때도 굉장히 괜찮았다. 그리고 요거는,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칼날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일자인 칼이 잘 드는 겁니다. 근데 대신 얘는 뭐가 있냐면 부피 있는 물건을 썰어 내려갈 때 이렇게 닿는 면적 때문에 이 부분이 먼저 쓸고 내려가서 굉장히 잘 자르고 지나가는 칼이더라라는 거를 꼭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엄청 좋더라고요. 이거 하나면은 대바로 사용도 가능하고 고기 자를 때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가격대를 생각해서 정말 막 쓰실 거라면 요게 더 저는 가성비 상황에서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갑자기 설명이 딴 데로 갔는데.
자, 소장용으로 좋고 선물용으로 좋고 하나로 모든 걸 만족한다 할 때는 이게 좋은데, 이 곡면 부분을 이해를 잘 하셔야 좀 정교한 작업엔 유리한 편입니다. 그 생선 작업할 때는 이 둥근 면보다는 이게 좀 좋은 편이었고, 뼈가 없는 상태, 그 고기를 자를 때는 이쪽 칼이 훨씬 더 좋고 고급지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만 이제 가격이 있다 보니까 막 쓰기에는 이게 정말 좋긴 하더라.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가벼우니까 챙겨뒀다가 쓰시면 되겠죠. 캠핑 같은 거할때 굉장히 편하게 쓸수 있는 칼이라고 생각되고요. 요 대바가 굳이 아니어도 큰 생선만 아니면 충분히 손질이 가능하더라. 물론 이제 조그마한 창칼 같은 거로도 급할 때는 생선 포를 뜨거나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네, 각자의 기호에 맞춰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를 끝으로 간단한 칸 리뷰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에 맞춰 쓰시면 돼요. 확실히 이제 비싸지면 고급스러워지고, 조금 가격이 내려가면은 범용성이 좋아지고 편하게 쓸수 있는 거니까, 네, 용도에 맞게 고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오늘 리뷰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